예, 채팅방에 이어서를 몰아서 아, 예, 커피를 먹고 오니까 힘이 나네요. 예. 모기 좀 잡겠습니다. 아씨, 모기를 잡았습니다. 전기체로 타닥이고 있습니다. 장이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18분이 지나고 18초가 지나고 있고요. 이제 여사를 몰아가지고 채팅방에서 어떻게 PC방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아, 저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컨트롤러 네트워크 네트워크 컨트롤러 잡죠. 컨트롤러 잡고 그다음에 패키지를 또 하나 만드는데 클라이언트 잡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잡아가지고 컨트롤러는 이제 오늘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잠깐 그런 건데요. 이제 컨트롤러 패키지에 이제 서버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채팅방 하듯이 해가지고 채팅방에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서버 내용이 바뀌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빨리 만들 거예요. 그냥 잠깐 어차피 힌트 부분이니까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채팅방이 어떻게 컴퓨터, 그러니까 PC방 프로그램이 될까 한번 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PC 서버 백그라운드. 예, PC 서버 백그라운드 잡고 여기 또 그냥 클래스 남는데 채팅방 그냥 그대로 채팅방 그냥 그대로 쓰죠. 자, 그럼 이거 자 프라이베이트 서버 소켓 세팅 잡고요. 서버 소켓은 new 서버 소켓 잡고 7777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늘려줄게. 프라이베이트 소켓 채팅방이랑 똑같죠? 서버 소켓.accept 해주고 여기서 잡아준 다음에 똑같이 클래스 잡을까? 클래스 잡죠. 가지고 캐치해주고 예외 처리 체크해주고 자 한번 해준 다음에 받기만 해준 역할 해주고 아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이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니까 전 네버클래스로 다 때려 넣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요. 시간에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 자, 시간 아껴야지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를 해서 더 나은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 자, 리시버 할까요? 리시버. 아, 이름 짓기도 귀찮으니까 그거랑 많이 비슷하죠 아직도. 익스텐드 스레드. 자, 일단은 채팅방 같이 백그라운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GUI가 있어야겠죠? GUI 뷰가 이미 있네요. 아, 뷰가 있구나. 로그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 뷰 이거 아닌데? 메인 프레임 뷰 테스트. 메인 프레임 뷰 테스트, 리네임 뷰 테스트 해준 다음에 메인 해주고 익스텐드 J 프레임. 셋 사이즈, 셋 바운즈 200. 전 1200, 900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JPEG은 뷰를 만들 거예요. 예, 굳이 제가 이걸 찍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이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서버고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채팅방 아까 GUI가 있듯이 이것도 GUI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코넥트. 이래서 싫어. 좀 셋. 셋. 백그라운드. 컬러 좀 블랙. 괜히 열렸네. 아이씨. 채널 1점 색상 클라 점 접속을 했을 때 1점 셋 백그라운드는 클라 점 블루.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보면은 센 이제 어펜드 메시지 해가지고 호출하는 게 있었잖아요. GUI 쪽으로. 그러니까 서버에서 GUI 쪽으로 호출하는 게 있듯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보는 화면이 바뀌도록 이거는 지금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실행해 보자고 하면은 view mainframe view test. 아, 되나? 보더래요. 점 소스 플로우 레이아웃이니까 이스트 그냥 이스트 주자. 아이씨 미쳤다. 이스트 웨스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운데가 텅텅 비었죠. 아 그러면은 셋 레이아웃은 컴퓨터가 끊기네요. 하도 참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1인 2열? 1인 2열 맞나? 1인 2열 됐다. 예. 만약에 접속을 하면은 이게 파란색이 될 거예요.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걸 이제 응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뭐 50명짜리 뭐 PC방에서 접속하면은 접속했습니다. 뭐 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접속했다 하면은 accept. 여기서 대기 중이겠죠. 대기 중까지 뜨죠. 웨이팅 하면은 메인 프레임 뷰 테스트는 GUI 똑같이 해줍니다. 세터 GUI 세터 잡아주고요.
메인프라임 좀 세트 잡아주고,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은 GUI점 커넥트 클라이언트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바뀌겠죠? 자, 클라이언트 문. 예. 됐습니다. 메인프레임 뷰 테스트는 해주고, 세터로 넣어줄까, 그냥. 오케이. 세팅. PC 서버 백그라운드, PC 서버. 서번 뷰 PC 아, 컴퓨터 좋은데 쓰면 좀 빠른데 서버 점셋 메인프레임 디스 넣어주고 PC 서버 점 세팅 세팅 고 테스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행됐죠? 웨이팅입니다. 클라이언트 한번 실행해볼까요? 채팅방 그냥 그대로 가져오죠. 채팅방 GUI를 실행시키면은 채팅방 GUI 닉네임 뭐야? 필요 없어. 느낌이 오셨나요? 붉은색이었던 게 파란색으로 변했죠?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요? 메인뷰 빨간색이었죠? 로고 자 닉네임 키키키키키 하면은 파란색이 바뀝니다. 자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 화면을 바꿀 수가 있다. 일단 이걸로 감을 잡았으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무엇을 만들던 간에 사용자가 접속함에 따라서 이제 상황, 네트워크 상황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리는 채팅방과 같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간지나게 뷰를 만들어야지 작업할 맛이 나죠. 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방금 했던 작업, 그냥 결국 이 모든 원리는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PC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쯤 온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매번.